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두 개의 안건을 만드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이제 이 부분을 완결할 때까지 아마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두개 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즉흥적이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세금 계산서를 한 번도 끊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아탑에만 있고 세상 물정을 참 모르시는 분이 이런 안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그 쟁점 상황은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라는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 판단 기준과 하위 판단 기준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그리고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검찰개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을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개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초점을 둬가지고 실제로 모든 종류의 그런 개혁이 추구해야 될 국민 기본권의 보호, 그리고 삼권 분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마이너스도 아주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 상위 판단 기준과 하위 판단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이렇게 실수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이야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삼권 분립의 위반 가능성이란 부분입니다. 공수처란 것은 준사법기관입니다. 제2의 검찰로 만들어지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놓인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행정부의 수장 하에 준사법기관을 놓는 그런 발칙한 발상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야기. 그런 위법적인 발상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불을 붙인 듯한 그런 제도 개혁을 단행한 것이 이번에 아마 이런 공수처 신설안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잡는 공수처를 만들어야겠다. 검찰을 어떻든 이번에 견제해야겠다는 거죠. 검찰 잡는 공수처라는 것은 공수처장이 수사권과 그 다음에 기소권에서 검찰보다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악, 발생할 때 공직자 비리 중에서 가장 최고봉의 공직자 비리란 것은 청와대의 주변에서 주로 많이 지금까지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모든 종류의 그런 비리란 것은 청와대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권력이 집중되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공수처 안대로 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가 브레이크를 걸면은 수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도록 법을 만들었으니까 개혁이라고 할수 없고 그것은 바로 개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장관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청와대가 대부분 권력형 비리에 연루가 되어 왔습니다. 공수처 안이라는 것은 그런 권력형 비리를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도록, 최화국의 경우는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렇게 큰 권력을 경찰에 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2천여 명 정도 되는 검찰 인력하고 경찰에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2만 명이 넘는 인력이라면 아주 쉽게 나온 것이 수사권의 남용이라든지 기소권의 남용이란 것이 발생할 수 있죠. 2만 명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2,000명이 일을 하는 거하고 2만 명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은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제도인 거죠. 검찰이 갖고 있던 모든 기소나 수사 권력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주면은 검찰의 권력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데 온 정신이 쏠린 사람들은 예, 개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검찰 권력을 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검찰 권력을 다소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한 것은 기관이 몇 개가 생기게 되면은 선명성 경쟁, 충성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수장인 대통령을 주고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이 충성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그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니까 기소와 그 다음에 수사의 남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검찰이 권력이 좀 과하다 이렇게 하면은 검찰 권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독립시켜준다든지 그 자체로 얼마든지 수술을 단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을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급하게 그걸 통과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여당이라든지 여당의 줄을 선 2중대, 3중대 그런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 검경 수사권 분리 작업이고 공수처 신설 작업입니다.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상권 분립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 기본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꼼꼼히 이렇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 분립의 정신에 합당하게 그리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권력형 비리의 가장 요체에 해당하는 청와대 주변에 대한 그런 권력형 비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